김여환 증인께 묻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소 모호해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후보자는 ADD 비상근 정책위원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근 정책위원은 겸직 허가 신청을 구조적으로 규정상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규정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후보자가 ADD와 작성한 위촉 계약서를 보면 네. 위촉 계약서에서는 후보자가 유관업체와 겸직을 할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죠. 맞습니다. 해촉 사유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규정상 필요하지 않는 겸직 승인 신청서를 ADD에 제출한 이유가 율촌이 유관업체인지에 대한 ADD의 유권 해석을 받을 절차를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절차를 대신하는 절차로서 ADD에 겸직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확실하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후보자의 따님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5%의 가산점을 받도록 돼 있죠. 네. 당시에도 당연히 후보자의 장녀는 가산점을 받았겠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받은 점수 그이 점수는 단계별로 다 받죠. 네. 제 말은 그러니까 서류 전형을 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다음에 면접을 뭐두번 받으면 그 받는 단계마다 5%씩 다 받게 돼 있죠. 제가 그아 담당 업무관에서 그렇습니다. 예. 뭐 ADD라고 다를 수가 예. 없죠. 그때 그 받은 점수가 몇 등이었습니까? 총합 등수가? 그 사항은 제가 임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 아니 수가 없고. 그걸 갖다가 임비상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게 몇 명을 그때 합격을 했습니까? 제가 저기 들은 걸로는 뭐세 명이 합격했다는 얘기는 세 들었습니다. 명 중에 몇 등이었습니까? 2등 했다는 걸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2등 했다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 전해 듣기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범죄입니다, 그거는. 예, 맞습니다. 채용시험에서. 예. 이게 단순하게 한 사람의 특혜 의혹 문제가 아니고 네. ADD가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입니다. 예. 인사에 범죄가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는 없습니다. 전혀 없었죠. 예. 김윤태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예. 여러 질문이 나오는데 해군 참모총장과 물론 똑같을 수 없습니다. 분야가 계급에 따라서 다 나뉘지는 않겠지만은 한 분이 더그 취업을 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군 출신이요. 예. 육군에서 그분의 보수가 비슷했습니까? 저희가 보수를 책정을 할때 여러 가지 기준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네, 후보자와 좋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 증인이 생각하시기에 참모총장으로서 당시 후보자가 그 자문을 받은 그 고문료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사무실에서는 내부 협의에서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책정해서 지급을 한 겁니다. 지금 다시 판단하셔도 적정하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우 증인께 네. 물어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에서 후보자를 월한 750에서 800 사이에 보수를 갖다 지급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보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내부적으로는 네.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LIG가 후보자를 영입한 후에 이례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수출에 성공을 했죠. 네, 저희들은 잠수함 전투 체계 분야에 네. 후보자님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때 잠수함 수출했습니다. 수출한 방산에 아주 성공 사례인데 방산 수출액이 그때 얼마 정도 됩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10억 수출에 8천만 관련된 달러죠? 사항은 저희들이 비밀 유지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고액이었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후보자에게 수출을 하는데 방산 수출한 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네. 이상입니다. 이 점수는 단계별로 다 받죠. 네. 제 말은 그러니까 서류 전형을 하고 예를 들면은
다음에 면접을 뭐 두 번 받으면 그 받는 단계마다 5%씩 다 받게 돼 있죠. 제가 그 담당한 부가 돼서 예. 뭐 ADD라고 다를 수가 예. 없죠. 그때 그 받은 점수가 몇 등이었습니까? 총합 등수가? 그 사항은 제가 임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아니 그걸 갖다가 임비 사항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 그게 저 몇 명을 그때 저 합격을 했습니까? 제가 저기 들은 걸로는 뭐 세 명이 합격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세 명 중에 몇 등이었습니까? 2등 했다는 걸로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 2등 했다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 전해 듣기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범죄입니다, 그거는. 예, 맞습니다. 채용시험에서. 예. 이게 단순하게 한 사람의 특혜 의혹 문제가 아니고 네. ADD가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입니다. 예. 인사에 범죄... 대해서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전혀 없었죠? 예. 김윤태 저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예. 여러 질문이 나오는데 이 해군 참모총장과 물론 뭐 똑같을 수 없습니다. 뭐 분야가 그 계급에 따라서 다 나뉘지는 않겠지만은 한 분이 더 그 취업을 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군 출신이요. 예. 육군에서 그분의 보수가 비슷했습니까? 율촌이 유관업체인지에 대한 ADD의 유권 해석을 받을 절차를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절차를 대신하는 절차로서 ADD의 겸직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확실하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후보자의 따님의 그 이렇게 특혜 의혹,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5%의 그 가산점을 받도록 돼 있죠. 네. 당시에도 당연히 그 후보자의 장녀는 가산점을 받았겠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받은 점수 그 우리가 보수를 책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후보자와 네, 좋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 저 증인이 생각하시기에 참모총장의 참모총장으로서 당시 후보자가 그 자문을 받은 그 고문료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사무실에서는 내부 협의에서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책정해서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판단하셔도 적정하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이종우 저 증인께서 있습니다. 네. LIG 넥스원에서 후보자를 그 월 한 750에서 800 사이에 그 보수를 갖다 지급했다고 했죠. 아, 김영환 증인께 묻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소 모호해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후보자는 ADD 비상근 정책위원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근 정책위원은 겸직 허가 신청을 구조적으로 저 규정상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규정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후보자가 ADD와 작성한 위촉 계약서를 보면 네. 위촉 계약서에서는 후보자가 유관업체와 겸직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죠. 맞습니다. 해촉 사유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후보자가 규정상 필요하지 않는 겸직 승인 신청서를 ADD에 제출한 이유가